문! 갈 퍼? 갈 왕은 같은 뜻인 것 같은데? 도롱, 도롱, 갈 퍼! 가다의 반대는 오다니까? 그럼? 수제, 수제, 수제왕, 올레! 틀린 거지?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빨리, 구슬을! 알았어! 도롱, 도롱, 구슬, 오! 왕재수, 너 왜 친 거야? 실은 같은 한자를 두 번 대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실수를 숨기고 있던 꾀가 드러나 창피하냐? 이런 걸 두고 나가 노출이라고 하는 거군. 다음번에 보자. 어서 가자, 도롱. 응, 형. 도롱, 도롱, 문, 문! 벌써 다섯 개째로구나. 이대로 간다면 내가 나갈 날도 머지 않았구나. 왜요? 나오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세요? 아니, 아무튼 오늘 대결 공간에서 수재왕의 망각! 망각이 노출되는데 아우 정말 통쾌했어. 아까 배운 건데 벌써 까먹었어? 망각 노출! 망각이네, 망각이네. 이게... 어? 엄마다! 조준사님 안녕히 계세요! 엄마? 아! 엄마가 은행에서 세금 내라고 했는데! 아, 이상하게 어디 가고 싶더니 그게 은행이었네. 너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혼났다. 조사장님! 자, 오늘 나왔던 주요 환자를 살펴보자. 첫 번째 관, 도로롱이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 사용한 주문, 갈왕. 가고 오는 것 왕래, 갔다 돌아오는 왕복. 갈고자는 갈왕자의 유의자지요. 두 번째 관문에서 수제왕이 춘향이를 부르기 위해 사용한 주문, 올레. 오늘 다음 날, 내일, 언젠가 다가올 미래. 올해 말고 다음 해, 내년. 세 번째 관문, 마각 노출은 숨기던 꾀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했죠. 날출! 드나듬 출입, 밖으로 나가요! 외출, 나가는 곳 출구. 마지막 반대말 대비해서 도롱이 사용한 줌, 들립. 들어가는 곳
입구. 학교에 들어가요. 입학. 은행에 돈을 넣어요. 입금. 알왕!